네, 이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교재 248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협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을 보니까 하나의 단체를 의미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 협회 설립의 목적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41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문을 보시면 41조가 1항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하면서 바로 조문이 괄호가 열렸죠. 괄호 안에 보니까 부칙제 6조 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었죠?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렀었죠. 그 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 문장 어떻게 끝났어요? 할 수 있다라고 끝났습니다. 지금 문장의 주어를 보면 41조 1항이요.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언급하면서 바로 조문이 괄호를 열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괄호 규정이 지금 들어있죠. 자, 공인중개사협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의사협회 회원은 모두 의사인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변호사협회 회원은 모두 변호사겠죠? 약사협회 회원은 모두 약사이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모두 공인중개사인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이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아닌 자이잖아요. 원래 이 단체의 명칭은요,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 협회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아니 우리도 전문 직업인이라면서 그래서 품위도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 중개하라면서 그러면 우리도 다른 전문 직업사들의 단체 그대로 우리 전문 직업사 명칭을 쓰게 해달라. 의사협회, 약사협회, 변호사협회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전문 자격사 명칭을 쓰게 해달라.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협회를 공인중개사협회로 개정해 준 거예요. 근데 개정을 하면서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안에다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질 향상, 그리고 품위 유지, 그리고 중개업의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게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목적이라는 거죠.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개업의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 뭐였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협회 설립이 임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존의 협회가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협회를 저들이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면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 회원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협회 가입 여부가 자유고요. 복수협회가 존재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느 협회 회원 가입할 건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협회는 설립의 절차에서는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 임의주의, 복수주의, 가입 여부는 자유주의, 절차상으로는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 협회는 명칭이 부동산중개업협회였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업협회 초반기에는요, 협회 설립은
단일 협회만 인정되었어요. 오직 협회는 하나만 있어야 했었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허가를 받아, 옛날에는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었다는 거 아시죠? 개설 허가를 받아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되면 자동으로 협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부동산중개업법상 개업공인 중개사의 의무 중에 협회 정관 준수 의무, 이런 의무도 법상의 의무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협회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 개업공인 중개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답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은 모두 공인중개사이다. OX? X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이다. O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든 개업공인중개사이어야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죠.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이지만 그자는 고용인에 불과하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협회 회원 될 수 없어요. 똑같은 질문 다시.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오죠. 근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이다. 아닙니다. 협회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협회 회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조문 중에서 가장 짧은 조문이 공인중개사법 41조 2항입니다. 이제 2항을 보시면 딱 아홉 글자예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대요. 그런데 민법에서 법인을 구별할 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의 모임을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의 결집을 사단법인, 그 구별 기준 속에서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사단법인에 속하겠죠. 그런데 민법상 재단법인은 항시 비영리를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지만 사단법인은 민법상으로도 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구분이 있어요. 그 중에는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협회도 하나의 법인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개별 규정들을 두겠죠. 그리고 이 법 43조에 가면 협회와 관련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민법 준용 규정이 있는 것인데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니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는 절차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의 절차를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협회 설립의 절차는 일단은 민법의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따를 것인데 절차상의 요건을 공인중개사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협회도 하나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에는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 있어야 된대요.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정관은 이제 창립총회로 회부가 되어서 창립총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에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총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그냥 600명 이상 머릿수만 채웠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600명 이상이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나머지 각 시 및 도에서는
20명 이상 분포가 되어서 600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네요. 자, 창립총회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군소협회가 난립되는 것을 막겠다 그 말이죠. 일정한 규모로 협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600명 이상이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도는 각각 20명 이상은 분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어느 지역만을 대변하는 협회는 만들어질 수 없다. 전국 단위의 광역화된 조직체계로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구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입법의 의도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인원이 다른 게 또 우리가 배운 데 있어서 그거하고 출제위원이 지문 뒤바꾸기 쉽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부동산 거래 설치 정보망 설치 운영하려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아야 되잖아요. 그 지정의 요건하고 요거 아주 헷갈리기 쉬워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전국적으로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몇 명? 500명 이상이어야죠. 근데 그 500명 이상은 어떻게 분포?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이에요. 거기는 500명 이상인데 두 개 이상의 시도에 30명 이상이고 여기는 600명 이상인데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각 시도에서 20명 이상.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틀린 지문 만들 때는 500명을 여기다가 600명을 거기다가 30명을 여기다가 20명을 거기다가 이렇게 뒤바꾸면서 문장을 뽑아낼 거라고요. 그럼 읽어보면 여기가 600 갖고 저희가 300 갖고 여기가 100 갖고 여기가 20 갖고 거기가 30 갖고 아주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비교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립총회가 개회가 되면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가 협회 정관에 동의해야 이제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이 의결된대요. 얼마가 동의해야 된다고?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미 과반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어디에서? 들어본 적 있죠? 어디에서? 그냥 들어본 적은 있죠? 네, 들어본 적은 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아니까 그 아니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했을 때 안건을 의결한다. 거기서 배우셨죠? 그때 그 의미도 공부했는데 과반수라 함은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2분의 1 초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수 이상이라는 표현, 2분의 1 이상이라는 표현과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이 8명일 수도 있어요. 네. 7명 이상 11명이니까 8명일 수도 있죠. 네. 위원이 8명인데요. 4명이 출석했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과반수를 요하는 것이니까. 지금 공인중개사협회 창립총회는 최소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럼 600명이어도 돼요? 네. 네. 아, 돼요. 여긴 이상이니까. 근데 딱 600명이 출석했는데 협회 정관에 대해서 찬성 300표, 반대 300표 나왔어요. 가결, 부결. 부결입니다. 과반수 요하니까 301표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죠. 과반수니까. 근데요, 방금 전전 시간에 물건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도조례 요율 적용할지 1천분의 9범 이내에서 협의해서 복비받을지가 달라지죠. 근데 복합 건물은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아, 거기는 이상 미만이었었잖아요. 이상 미만이었었죠. 그러니까 100평 중 50평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도 그 물건은 주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 이상이었었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
월 차임 곱하기 100에서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70 내려가라 그랬죠. 네. 그래서 합산 금액 5천만 원 나오면 그냥 요율에 적용합니까? 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과반수 반수 의미가 다르니까 자주 또 지문에서 뒤바뀌는 부분입니다. 과반수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면 이제 협회 정관은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협회는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한다고 했죠. 네.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만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이 될 거예요. 국토부 장관만 협회에게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협회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주의예요. 인가를 받으면 이제 비로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법인이든 상법상 법인이든 어떤 개별법상의 법인이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 뭐가 생겨요? 네? 권리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권리 능력이. 그래서 협회는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 이제 하나의 온전한 협회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성립되는 겁니다. 질문.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된다. X예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사무소에서 설립 등기하여야 성립되는 겁니다. 다시 질문.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설립된다. OX? O예요. O예요. 질문.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된다. OX? X예요. X예요. 설립 등기를 하여야 성립됩니다. 다시 질문.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설립된다. OX? O고요. 다시. 그러니까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서 리을 받침 설립되어서 주사무소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서 주사무소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하부 조직으로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어요. 단 하부 조직인 지부나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조직이지 본법의 규정에 따라 두어야 할 조직은 아닙니다. 단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 단위로 지회를 설치할 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 지부 속초시 지회 이런 방식으로 지부나 지회를 설치하게 되는데 협회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를 설치한 사실은 지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사실은 등록관청이라고 본법이 표현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을 본법은 등록관청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부를 설치한 사실은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사실은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나 설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그렇지 지부든 지회든 총회든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은 누구뿐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협회의 감독관청이 되는 겁니다. 협회도 사단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뭐죠? 보통 써놓고 물어봐요. 네, 총회입니다. 사단법인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총회인데 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총회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로 규정했어요. 공인중개사협회 총회가 의결한 사항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된 공인중개사협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 협회의 고유 업무가 무엇이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31조 1항 각호를 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251페이지 협회 업무 중에 1번 고유 업무 있죠? 자, 시행령 31조 1항이 협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답니다. 그 아래 박스가 031조 1항 각호이거든요. 첫 번째, 협회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하죠. 또 세 번째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해요. 또 네 번째는 회원의 윤리 현장의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하죠. 다섯 번째는 부동산에 뭘 해요? 정보 제공을 하는 업무를 한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제 사업 한대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가서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다고요. 그러니 공인중개사협회의 고유 업무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일곱 가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7호에 가서 그 밖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그랬으니까 이런 업무 외에도 저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는 협회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 때문에 031조 1항 각호는 열거적 규정이기는 하나 제한적 규정이 아닙니다.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거죠. 이거 외에도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는 협회가 고유 업무로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분명히 협회가 할 수 있는 업무인 건 맞아요. 그러나 협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협회가 위탁을 받는다면 할 수 있는 업무를 두 가지 배우신 게 있었죠. 방금 전 시간에 협회가 위탁받으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업무 할 수 있죠. 또 협회가 위탁을 받으면 교육 업무 할 수 있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업무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협회가 위탁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지 본래 협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본래 업무로 치자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시도지사가 하는 업무고 실무 연수교육 업무도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의 업무인데 협회가 위탁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업무 저런 업무는 협회도 위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지 협회만 위탁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협회도 위탁받을 수 있지만 어디도? 공기업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을 수 있었고 교육 업무는 협회와 공기업 준정부기관 외에도 부동산 관련 학과 개설된 전문대학 포함한 대학도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지 협회만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위탁을 받는다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협회에게 031조가 부여한 고유 업무도 있는 거죠. 일단 위탁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와 원래 협회에게 부여된 고유 업무 구분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고유 업무와 관련해 큰 틀로 문제가 나오면 유의하셔야 될 게,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가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는 고유 업무로 합니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를 교육 고유 업무를 해요? 그런 업무 안 해요. 협회는요,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답하시기를 공인중개사 협회의 회원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이다. OX? 그건 오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협회의 회원이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요. 회원의 지도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요. 회원의 윤리 실천에 관한 업무요. 공제사업도요. 그 6호를 보시면 공제사업은 비영리로 한대죠. 협회가 공제사업을 비영리로 하는데 왜 한대요? 회원 상호,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 중에 누구? 우리 협회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협회는 고유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회의 첫 번째 고유 업무가 뭐래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가 협회의 고유 업무 첫 번째 업무인데 품위 유지라는 말을 오늘 또 들어본 적 있죠? 품위 유지라는 말을 여기 말고 오늘 또 들어본 적이 있죠? 어디서? 오늘. 지금 제가 쳐다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다고. 아까 법 41조 1항의 협회 설립의 목적이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중기업의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기도 품위 유지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품유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네.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렇죠. 품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렇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거기서도 품위유지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품위유지. 우리가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품위유지는 29조 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윤리였었고 법 41조 1항에서는 협회 설립의 하나의 법정 목적이기도 했으며 031조 1항 1호로 오면 협회의 첫 번째 고유 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 협회가요 교육합니까? 교육? 네. 교육하죠? 근데 고유 업무로 교육을 하나요? 해요 안 해요? 한다고 써 있잖아요. 회원의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교육, 연수 교육, 직무 교육은 위탁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죠. 그러나 회원의 지도 교육 연수 업무는 협회의 고유 업무예요. 고유 업무예요. 세부적이지만 그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가 부동산에 정보 제공할 수가 있다면서요. 예, 써 있죠. 요 규정이 있어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장 규모 큰 게 협회가 운영하는 겁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협회가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 할 수 있다고 031조에 써 있죠.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공인중개사법 14조 1항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기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1호부터 5호까지 있었죠. 거기에도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공인중개사법 14조 1항이 각호로 허용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고 한 업무가 5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도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또 썼었다 그러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법 14조 1항 각호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다는 업무 중에 이런 업무가 있었어요. 부동산의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이런 말은 있었죠? 네. 이걸 영어로? 아니, 컨설팅은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이 컨설팅이고, 이거는 프랜차이즈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프랜차이즈.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는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지 부동산 정보 제공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협회에게 부동산 정보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금 협회가 정보만 운영하고 있다고. 근데 14조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지 프랜차이즈. 부동산 정보 제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정보 제공이고 저것도 정보 제공이니 이 정보 제공을 저기다가 저 정보 제공을 여기다가 뒤바꾸어 지문을 내면 이 정보 제공이 저 정보 제공 같고 저 정보 제공이 이 정보 제공 같다고 표현들이. 네, 그 이런 표현들 지문 속에서 아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 겁니다. 그다음 협회가 공제사업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공제라는 말을 지난주에도 들어봤었잖아요. 지난주에 여러 번 들어봤었거든요. 먼저 지난주에 공제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보증 설정해야죠. 업무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었고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었고 공탁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 세 가지 업무 보증 설정 방법 중에 하나인 그 공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 기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지난주에 우리가 공제 사업자를 본 게 있어요. 지난주에 또 어디서 봤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었죠. 그때 계약금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될 수도 있었죠. 그 대통령령이 정한 예치 명의자가 모두 몇 명? 여섯이었어요. 여섯 중에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회사, 에스크로회사. 그 여섯 중에 공제사업자가 있었죠. 근데 그 계약금 등을 어디에 예치할 수 있느냐. 예치기관이 또 31조 1항 조문에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이었었죠. 그런데 그 예치된 계약금 등을 사전 수령할 수도 있어요. 매도 임대 의뢰인이. 근데 사전 수령하려면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있어야죠.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줘야 사전 수령할 수 있다고 배우셨죠. 그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 발행하는 기관 중에도 공제 사업을 하는 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보증서 발행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만 발행할 수 있었죠. 공제사업자는 보증서 발행할 수 없어서. 그러면 지금 제가 나열한 것만 해도 벌써 지문 다섯 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부수하여 할 수 있는 본법상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속에서 계약 해제 시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서 발행기관의 업무 이렇게 답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업무고요.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보증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제사업의 주 업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보증 설정할 의무 금액은 달랐었어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1억이 아니고 1억 이상 더 해도 돼요. 안 말려요. 1억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을 설정하되 분사무소 추가 시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해야 된다. 그러나 지역농협만큼은 지역농협별로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라.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그 의무 금액을 보증, 보험에 가입할 건지 공제에 가입할 건지 공탁을 할 것인지는 자유롭게 택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업무 보증 설정의 방법은.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택일할 수 있다고 하니 현장 실무상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와 공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비중이 비슷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법상의 방법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공탁의 방법을 선택하면 개인은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을 현금이나 국채나 공채로 목돈을 갖다 묻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담보공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실무상 공탁의 방법으로 업무 보증 설정하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돈이 남아 돌아서 어떻게 주체를 못하면 공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뭐 금리도 낮은데 이거 지금 금고도 꽉 차서 더 돈도 안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공탁이나 해버릴까? 그럼 공탁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제가 20년 넘게 공인중개사 법령 강의를 했는데 공탁을 했다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공탁했다는.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협회가 가입하는 공제에 가입한다고요. 또 일부 서울보증보험회사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지만 공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협회에 매년 공제료 내야 되겠죠. 그거 몇십만 원 냅니다. 몇십만 원 내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몇만 명이잖아요. 그럼 걷어들이는 공제료 수입액은 어마어마하겠죠. 수십억 이상의 자금이 돌아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협회의 공제 업무와는 달리 공제 사업만큼은 협회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공제 사업만큼은 하려면 공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승인받은 공제 규정대로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파토리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국토부 장관에게 받았으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고 세 달 안에 할 일이 있었었잖아요. 뭐죠?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운영규정대로 정보망 운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규정은 승인이고 승인은 국토부 장관이에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도 승인, 협회 공제규정도 승인, 그 승인, 이 승인 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승인받은 운영규정대로, 승인받은 공제규정대로 각각 정보망 협회 공제사업 운영할 수 있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심지어 그 승인받을 공제 규정으로 정해야 할 사항도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협회 공제 사업이 별도의 단원으로 펼쳐지고 있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252페이지 3번에
공제 규정인데 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밑에 공제 규정으로 정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개념 플러스 박스 안에 보면 공제 계약의 내용, 회계의 기준,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그 중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보세요.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 100분의 10 이상으로 책임준비금은 적립을 하여야 한답니다. 근데 오른쪽에 페이지 괄호 4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급 여력 비율은요, 두 번째 박스 안에 기억항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죠. 근데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 100분의 100, 100분의 10 위치 뒤바뀔 수 있죠?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냥 또 그렇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100분의 10이라는 말이 우리 과목 속에도 여러 번 나오거든요. 지금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 100분의 10 이상이래죠. 근데 이제 뒤에서 공부하실 건데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에서 매수 신고하는 자가 입찰표에 함께 제공해야 될 입찰 보증금도 100분의 10이에요. 또 매수 허가 결정이 떨어졌을 때 부동산상의 이해관계인이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도 100분의 10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100분의 10이냐 하는 걸 또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매수 신고하는 자가 내야 되는 입찰 보증금은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런데 매수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자가 공탁할 공탁금은 매각 대금의 100분의 10입니다. 근데 오늘 책임준비금 100분의 10은 뭐의 100분의 10?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이거 몇 해 전에 시험 문제 지문에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는 경우 승인받아야 할 공제 규정에는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OX? X예요.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뭐의 100분의 10인지 기간, 기일 혹은 비율 나올 때는 항상 기준도 옳게 말하고 있는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걷어들인 공제료 수입액이 50억 원이면 적어도 얼마는? 5억, 5억 원은 책임준비금으로 늘 주고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로는요, 협회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동시에 일시다발적으로 중개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죠. 이때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뢰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 수입액은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이상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협회가 이제 공제사업을 하면요, 먼저 공제사업을 하기 전에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야 한다 그랬죠? 승인이 떨어져서 공제사업을 하면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됩니다.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되는데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협회부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합니다. 근데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이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한다면 수십억 이상의 자금이 운용되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라는 부서는요,
뭐 도로를 닦고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이런 거 도시계획하고 이런 거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지만 자금운용에 대한 조사검사는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본법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원장, 우리가 금감원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및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자금운용에 대한 조사검사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협회 공제사업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도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은 누구뿐이다? 국토부 장관뿐이어서 금감원장이 지 멋대로 협회 공제사업 조사하겠다고 들이닥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토부 장관에 뭐가 있어야? 요청이 있어야 금감원장이 협회 공제사업을 조사검사할 수 있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금감원장이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검사를 해보면 공제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음이 확인될 수 있죠. 그래도 그때 시정명령은 누가 할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지 금융감독원장이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과태료 처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협회가 공제사업을 한다면 공제사업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두 번째 챕터에서 위원회 하나 배운 게 있죠. 무슨 위원회 배웠었죠? 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 배운 적이 있었죠?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에는 위원회가 두 개가 있어요. 협회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이미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공제사업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과 정책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또 문제 낼 때 저 위원회 단독 규정인데 여기다가 이 위원회 단독 규정인데 저기다가 이렇게 뒤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어디에? 네, 이건 당연히 협회에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오늘도 제가 사례 설명하면서 나왔는데 국토부에 둘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네, 한 명을 포함하여 네, 7명 이상 네, 11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된다고 했었죠. 그런데요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이 있어요. 부위원장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포함해서 여기는 19명, 1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답니다. 자, 여기는 위원회 정수가 19명 이내, 여기는 위원회 정수가 7명 이상 11명 이내죠. 이거 지문에서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죠. 그런데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대요. 호선이라는 말은 투표로 뽑는다 그 말입니다. 위원들이 지들끼리 투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해버렸어요. 누가 맡는다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고 했었죠. 그 다음 여기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누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면 되죠. 근데 여기는 위원장은 있는데 부위원장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도 지문에서 자주 뒤바꾸어서 틀리는 지문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보궐위원은 나간 임원의 자녀 임기만을 그대로 계수한다는 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위원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아 저기요. 저 공제사 운영위원회 여기서는 연임할 수 있다라는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회가 운용의 요건은 똑같아요. 이 위원회든 저 위원회든 그 운영위원회 운영의 요건은요. 운영의 요건은 둘 다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비로소 그 위원회가 개의 열리고 그 출석위원 중 과반수가 안건에 찬성해야 그 안건이 의결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운영위원회도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도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되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 의결한다는 말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과반수라는 말이 여기 한번 나오고 저기 한번 나오고 그리고 또 한번 나오는 데가 있죠. 어디요? 세 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과반수가 나왔었고 지금 여기서 또 한번 과반수가 나왔었고 또 한번 나온 데가 있죠. 지금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다고 아까 네, 창립총회 출석한 회원 중 과반수가 동의해야 협회 정관이 의결된다. 여기 한번 나왔었죠? 세 번 나옵니다. 과반수가. 과반수란 2분의 1 초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의미를 달리한다 하는 것도 유의를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협회와 관련해서 본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쭉 둔 상태에서 43조에 가서 협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내용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민법 준용 규정으로 마무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을 우선 적용 시도하되 특별법에 없는 사항은 그 법의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법이 보충 적용되겠죠. 준용되겠죠. 그건 법 적용의 당연한 원칙인데 왜 43조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요. 자, 공인중개사협회도 법인이에요? 네? 협회도 법인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업을 해도 됩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정보망 설치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중개업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도 법인이기는 해요? 법인이죠. 그럼 공인중개사협회도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한 후 중개업하는 건 가능해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협회도 법인인데 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 중개업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협회도 법인이거든요.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 중개업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인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요. 다섯 가지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등록받을 수 있었죠. 그 첫 번째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아, 그건 껌입니다. 협회.
자본금 5천만 원 마련하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근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법인이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 속하는 법인만 등록할 수 있죠. 이런 민법 중 비영리사단법인 같은 형태의 법인은 자본금이 50억 원이어도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을 못해요. 등록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중기업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중기업을 적법하게 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적용할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문제를 다룰 때는. 아니요, 민법 안 갑니다. 그 법인이 상법상 회사라면 상법을 적용하고 협동조합이라면 협동조합 기본법을 먼저 적용하고 상법에도 규정이 없고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규정이 없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협회는 상법상 회사예요? 협동조합이에요? 아니니까 협회와 관련해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다면 상법을 경유할 거 없다는 거예요. 협동조합기본법 건너갈 필요 없다는 거죠. 다이렉트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민법 준용 규정으로 협회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공인중개사협회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